원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인한 대리인까지 잠적했어. 법무팀 서태훈 변호사라고. 벌써 나갔나? 문자에 답도 없고 무슨 일이야? 본부장님, 전데요. 왜 연락이 안 돼요? 저 지금 급하게 할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만났으면 하는데 연락 좀 주세요. 누구랑 통화하는 거야? 이젠 감시까지 하는 거예요? 분명 방금 전엔 없었는데 어디 숨어있기라도 한 거야? 숨기는 내가 왜 숨어요? 화장실 갔었을 때 왔었나 보죠. 분명 본부장님이 말한 서 변호사 같은데. 무슨 일 있나? 여기는 어쩐 일이야? 어디 아파요? 아니, 들어와. 여기, 여기는 어떻게 왔어? 연락이 안 돼서요. 무슨 일 있나 해서. 아, 전화기를 외투에 두고 깜빡 잠들었나 보네. 많이 아파 보여요. 아, 약간 몸살? 창고일 처음에서 힘들었나 봐요. 병원은 다녀왔어요? 대강 약 먹었어. 괜찮아. 근데 무슨 일 있어? 아, 이거요. 이걸 어떻게? 오늘 그 사람 메일하면서 발견했어요. 서태훈 변호사가 슈에이 계약 대리인 맞죠? 어. 역시 필립스가 서 변호사 쪽에 직접 접촉했네. 근데 메일 내용도 그렇고 메일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 뭐 계약서를 위조했다거나 이 사람이 시켰다거나 그걸 증명할 순 없는 거죠. 아마 메일로는 찾기 힘들 거야. 서로 금전관계가 오갔다거나 계약서 위조를 직접 지시한 내용을 메일로 남겨두진 않았을 테니까. 필립스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은 아니잖아. 일단 이거 나한테 전송 좀 해줘. 아, 네.
아니에요. 이거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다행이죠. 어? 고즘 먹었어요? 죽이라도 사다 줄까요? 죽? 나 딴 거 먹고 싶은데.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몸 조금만 돌려주세요. 이렇게요? 아, 라면 불겠어요. 어우, 냄새 좋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 잠깐 기다려. 이거 먹고 내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몸도 안 좋으신데 이거 먹고 쉬세요. 그래, 그럼. 가볼게요. 아, 잠깐. 파트너십 제안한 하이덴에서 연락 왔는데 디자인 컨셉 보내준 거 마음에 든대. 그래요? 샘플로 볼 수 있냐는데 가능할까? 샘플 만들려면 아무래도 패턴도 떠야 되고 재봉도 해야 되고 작업할 공간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창고는 좀 그렇고요. 작업실 있는 친구가 있기는 한데 좀 멀어요. 뭐 그래도 주말에라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니야. 그럼 작업실은 내가 마련해줄게. 어디예요? 있어. 아, 주말까지 일하면 애는 누가 가죠? 엄마가요.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그럼 애도 데리고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나 라면 먹어야 되니까 멀리 못 나가. 먼저 가. 아, 네. 가봐. 네. 잘 먹을게. 안에 물 언제 줬어? 글쎄요, 일주일 전쯤 줬던가? 내가 몇 번이고 말했잖아. 제때제때 주라고. 당신 눈 없어? 이거 안 보여? 잎이 다 말라버렸잖아. 당신 눈에는 낫잎 마른 것만 보이죠. 그러는 당신은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나 안 보여요?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요새 왜 그렇게 안 하던 짓을 해? 어떻게 사사건건 말꼬리를 잡나? 죽을 때가 돼서 그러나 보죠. 어디 가니? 네, 그 사람한테요. 티파니 보고 싶다고 해서요. 어, 그래. 응. 할 도리는 해야지. 조심해서 다녀와라. 네. 엄마는요? 방에 있다. 엄마. 저 다녀올게요. 가서 자라고 와. 괜히 또 시비 붙어 싸우고 오지 말고. 죽으나 사나 그 사람 티파니 아빠인 거 안 변해. 알겠어요. 다녀올게요. 근데 엄마, 요새 왜 그래? 나 말고 또
또 무슨 속상한 일 있어? 뭐 마실 거죠? 괜찮아요. 그럼 나가서 식사나 할까? 티파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티파니, 우리 아빠한테 가볼까? 짠. 이리 주세요. 괜찮아. 그냥 저한테 주세요. 괜찮다니까. 잠깐 통화 좀 할게요. 안 그래도 이메일 보냈는데 일단 인수 비용이 과다평가 안 됐는지 재무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 그리고 재무 분석팀에 비용 산출 보고하러 가고 자금 조달한 구민권 리스트 꼭 첨부하시고요. 금액이 얼마라고요? 애 좀 어떻게 안 돼? 통화를 못 하겠잖아.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시 연락 주시죠. 왜 오라고 한 거예요? 우리 티파니 보고 싶었다는 거 진심이에요? 중요한 전화 왔어. 갈게요. 일도 하지 말란 소리야? 그러니까 방해 안 되게 우리는 가준다고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내가 너 때문에 손해본 게 얼만데? 넌 그깟 소송이라 그랬지? 난 그 소송 때문에 잃은 게 얼만 줄 알아? 너 집에 들어간 돈까지! 우리 집에 들어간 돈이라니요? 차별해요? 차는 돌려줬잖아요. 됐어. 가봐. 미안. 아, 장 비서님. 그 작년 중국 신우한 잡지에 스폰한 패션 업체 리스트 좀 뽑아주세요. 아, 그리고 그 을지로 가서 재봉틀이랑 가봉 바디 좀 사다가 저희 오피스텔로 좀 갖다 주시고요. 예, 그럼 좀 고생하십시오. 자. 여보십시오. 아이고,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저 갑니다. 이 앉아 있어, 이 앉아 있어. 아, 이쁜 여성 네 분이 오니까 시스타 같다. NL 갈비도 있고. 아, 그리고 갈비살 오늘 튀기는 게 들어왔거든요. 갈비살 드릴까? 여기서 아르바이트하는 잘생긴 오빠 어디 갔어요? 잘생긴 오빠? 내가 들어왔을 땐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 오빠 관뒀나 봐. 어떡해. 아유, 언니. 잘생긴 오빠 말고 이 부지마 오빠 있다요. 서비스 오늘 찌기 해드릴게. 야, 여기 물 버렸다. 나갈래? 손님, 그 말씀을 섭섭하게 하시네. 에? 외모 갖고 사람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그러세요?
아저씨 무슨 자격지심 있으세요? 자격지심이라뇨? 고기를 씹어 물어봤으면 고기만 씹어 먹으면 되는 거지. 잘생긴 오빠를 뭐 한다고 찾습니까? 이런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 아니요? 자기 얼굴은 보지도 않고 무슨 외모야. 야, 나가자. 내가 여기 다 신호나 봐라. 거울을 봐! 아, 좋게 생긴 게. 아이고, 배영수 씨. 손님들을 다 내쫓으면 어떻게 해? 아, 저보고 얼굴 갖고 뭐라 그런다 아닙니까? 아니, 그런다고 손님을 내쫓아? 한 번만 더 이러면 당장 해고야. 선생님, 저 수업하기 전에 요놈 먼저 잡숴봐. 요놈 꿈틀꿈틀했는데 내가 헤쳐갖고 왔어. 우리 선생님 드리려고. 자, 이거 자연산 전복 맞죠? 양식 아니죠? 고모, 요 우리 전라남도 완도 앞바다에서 해녀가 직접 캔 거요. 양식의 비교가. 아, 이 귀한 걸 제가 먹어도 됩니까? 어, 그만이랑 우리 집에는 요거 자연산 전복이 그냥 쎄불써. 부담감 갖지 마셔. 그리고 선생님 혼자 사는 사람은 좋은 거 자셔야 돼. 응? 몸 챙기시고. 자, 잡숴봐. 아. 저도 한 잔만. 아, 쟤는 제가 뭐 젊은 사람이 뭐 건강 챙겨. 젊은 사람은 시래기 국에다 밥만 말아 먹어도 힘이 철철 넘친대. 안 먹고 힘 안 쓴다. 그리고 요놈 이제 요거 자 하나만 더 잡숴고 요놈 이제 싸갖고 가. 응? 그래갖고 혼자 집에서 잡숴게. 응?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말고. 감사합니다. 이제 수업 시작해볼까요? 지난번에 내가 내드린 그 시 쓰기 숙제 해오셨어요? 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그건 조금 굵구만. 내가 써갖고 내가 입으로 읽는다는 것이 조금 곤란스럽구만. 아, 시라는 게요. 뭐 좋은 시, 나쁜 시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진솔한 마음을 잘 전달한다. 그럼 좋은 시죠. 아, 나 글도 조금 긁으면. 복만아, 여기 좋은 음악 좀 틀어봐. 네. 이제 좀 낫죠? 한번 읽어보세요, 편안하게. 예. 제목, 사랑. 사랑은 연필로 쓰라켰는데 어째 난 안 써진단까? 사랑은 얄미운 나비라 했는데 어째 난 날 수 없단까? 사랑은 개나 소나 다 한다 했는데 순 거짓부렁이었단까? 사랑 사랑 누가 말했는지 난 아직도 모르는단까? 끝났어. 와, 해방 누님 진짜 감동입니다. 잘하셨어요. 참말요? 정말로? 아, 그럼요. 처음인데 너무 잘하셨어요. 다른 시도 한번 써보세요. 기대됩니다. 그럼 또 난 늙은 막이 또 시인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부끄러워서 어찌까? 창피스러운지. 이상하네. 거기서 머리 쳐봤고 뭐돼? 이 밤에 어디 갔다 와요? 요즘 밤에 출이 잦네? 너무 사상을 간섭마. 두 발 달린 짐승이 어디를 못 가? 저기 혹시 냉장고에 넣어놓은 전복 못 봤어요? 어, 그거 내가 쫓고 먹었어. 그걸 다 먹었다고 엄마 혼자? 가시네. 먹는 것보다 빈정상하게 했었네. 네가 입으로 들어간 것이 그거 아깝냐?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그거 회장님 구복탕 해드리려고 준비해놓은 건데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그래. 네 서방 입은 입이고 내 입은 조등이다. 엄마! 돈 벌어다 준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 그게 천서방한테 잘해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가시냐, 세상에. 아, 애미가 그 전복젓가 먹었다 그렇게 가시려냐. 아이고, 내가 팍 죽어버려야 돼. 내가 욕골젓가를 안 불러면. 세상에. 아이고, 엄마. 가시나가 진짜 인정해. 네, 본부장님. 네, 준비 거의 다 했어요. 근데 작업실이 멀어요? 저 혼자 찾아가도 되는데. 네, 뭐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자, 고구마 거. 이거 우리 티파니 거예요?
어디 가? 아, 잠깐 볼일 있어서. 티파니도 데려가? 응. 엄마 아빠도 안 계시고 너도 곧 나가봐야 된다며. 엄마 아빠 결혼식장 가서 금방 오신다는데. 아니야. 회사 안 나가는 날이라도 내가 봐야지. 엄마 아빠께는 미리 말씀드렸어. 갔다 올게. 누나. 어? 그 본부장이란 사람 나 한번 보여주면 안 돼? 아, 진우야. 그런 거 아니야.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티파니 잘 갔다 와.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 몸은 괜찮아요? 아, 라면 먹고 한 방에 나왔어 라고 하면 거짓말이고 살만해 걱정 마. 어? 고구마 오랜만이네? 그놈 고구마는? 어? 내가 사준 모자였었네 고구마. 사준 사람 성의 생각해서 고구마에 한번 얹혀봤네요. 잘했네. 어우 모자가 인물 살렸어 아주. 응? 가자. 하시지요. 그럼. 여기가 작업실이에요? 자, 고구마는 이리 주시고요. 아이고, 고구마. 티파니도 보겠다고? 뭐 어쩔 수 없지. 회사 살리기 위해서 디자이너의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니까. 자, 작업 시작.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누구 닮아 고구마니 엄마 닮아 고구마지. 아이고 이뻐. 아이고 오쭈쭈. 아 배고픈데 고구마나 먹어야겠다. 아우 맛있다. 아이 그 신경 쓰지 말고 빨리 작업해. 뭐 하는 거야? 안 되겠다. 엄마 작업하도록 저쪽 가서 우리 따로 놀자. 아이고 더울까? 더 벗을까? 어쭈쭈 그랬죠? 주말에도 회사 나오시는 거 보니까 많이 바쁘신가 봐요. 분기별 결산 때문에 정신이 없네요. 바쁠 땐 평일 주말도 없죠. 네. 참 아드님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변호사 말로는 아무래도 징역형을 면하기 힘들 거라고 하는군요. 아, 어떡해요. 이제 스무 살이면 앞날이 창창할 나이인데. 안 그래도 팀장님한테 그 얘기 듣고 담당 검사를 좀 알아봤는데 저랑 연수원 동기더라고요. 고 변호사님이 강부식 검사님을 아세요? 알 정도인가요? 꽤 친한 편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자리라도 좀 마련해 볼 수 없으세요? 일단 제가 만나서 한번 얘기는 해볼게요. 최대한 형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해봐야죠. 아니 뭐 얘기가 잘 되면 벌금형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요. 아, 어떻게 그럴 수가.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정말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대신 박 팀장님도 절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 어떤. 그래, 회계 팀장은 뭐라고 나오든 혹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크다 보니까 바로 결정은 못 내리더라고요. 이번 주까지 답 주겠대요. 누가 혼자 총알 다 받으래? 이쪽에서 다 커버해 줄 텐데 뭘 겁내? 결국 아들 때문이라도 오케이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수시로 체크해. 그러다 갑자기 못한다고 나오면 괜히 뚜껑만 열었다 김만 빠진 격이니까. 네, 그럴게요. 아참, 성훈이는 정직 처분당하고 어떻게 지내니? 모르셨어요? 성훈이 요즘 회사 물류창고에서 일해요. 물류창고? 걔가 거기서 뭐 하는데? 뭐 하긴요. 창고 일하죠. 용역업체 통해서 파트타임으로 들어왔나 봐요. 그 자식도 오길 부릴 때 부려야지. 그딴 식으로 회사에 붙어서 지가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봤자 지하바지 얼굴에 먹칠이나 하지. 그래봤자 얼마나 버티겠어요. 언제 내가 가서 한번 인사나 좀 해줘야겠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먼저 시작한 건 천성은 너야. 이제 난 멈출 수 없어. 테이핑 작업할 때는 목장갑 끼고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부스증 걸린 것처럼 손가락 끝이 갈라져갖고 쓰라리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 다음에 커피타임 할 때 저도 좀 불러주십시오. 제가 시원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아, 네. 아, 여기 이거 오늘 새로 들어온 여성복 박스인데 그 샘플실 올려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본부장님인 줄 모르고. 아, 아닙니다. 아, 이거 샘플실로 갖다 주고 오면 되는 거죠? 아, 아닙니다. 이거 다른 직을 시키겠습니다. 아, 이런 건 젊은 제가 해야죠. 아, 저 앞으로도 뭐든지 편하게 시키십시오. 예? 자, 금방 갖다 오겠습니다. 아, 되게 불편하네. 아씨. 천성훈 씨. 아버지 계시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갑니까? 아, 못 봤네요. 아,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일이 좀 바빠서요. 고생이 많네요. 회장님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본인이 지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아, 그 정도 고생은 해야죠. 저 회의 들어가시죠. 오늘 안건도 많은데. 그러시죠. 수고해요. 저 한 번만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겠습니다. 팀장님은 이번 주까지 생각해보고 답 주기로 했어요. 순항인 거죠?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구체적인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럴게요. 아, 양육권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뭐 아직 구체적인 얘기 나온 거 없어요. 이런 질문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뭔데요? 정말 애를 원하는 거예요? 아님 애를 빼앗으면 한아름씨도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다가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소송으로 가면 지는 걸 싫습니다. 무조건 얘기하죠. 그럼 일단은 양육권 얘기는 꺼내지 마시고 최대한 시간을 끄세요. 이기려면 싸울 무기부터 마련하셔야죠.
무기라면... 지금부터라도 한아름씨 쪽에 양육권 박탈 사유를 만드세요. 최대한 필립 대표님한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라고요. 아, 예. 애는 누가 봐요? 미혼모라고 브랜드만 따놓고 정작 애는 내팽개치고 회사에는 꼬박꼬박 잘도 나오네. 연애를 하러 나오는 건지 돈을 벌러 나오는 건지. 애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랬죠. 그러고도 애 엄마라고. 그러게 누구한테도 안 돼요. 서태원 변호사는 잘 지낸답니까? 설마 서 변호사를 모른다는 말은 안 하겠죠? 지금 나한테 뭘 기대하고 이러는 겁니까? 알면서 뭘 물으시나? 네, 잘 알죠. 슈웨이 쪽 계약 대리인이었고 법무팀 얘기론 내가 들어오기 전에 회사를 갑자기 나갔다던데 아마 어디에선가 아주 좋은 딜을 받은 모양이죠. 저도 그 전말이 궁금한데 아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살짝 알려주세요. 뭐 하는 거야? 어디 한번 마음껏 즐겨봐.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곧 내 손으로 명명백백히 다 까발려줄 테니까. 날 사랑하면 안 되는가요? 나란 사람 안 되는가요? 그대의 옆자리 난 안 되는가요? 힘들어하던 그 모습을 위로하며. 근데 왜 이런 옷을 입고 있니? 알면서 모르는 척. 어머니 납골당에 가자더니 그 연락이 없으십니까? 녀석이 그냥은 못 간주겠는지 지발로 물류창고로 간 모양이야. 성훈이 곱게 자라서 그런 고된 일 하기 힘들 텐데. 광저우 생산 공장 말입니다. 공장 책임자로 천성훈 본부장을 보내고 싶은데. 광저우요? 창고에서 저렇게 애쓰는 거 보시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어요? 그 인간이 제안한 거군요. 그렇다면 더더욱 못 갑니다. 아니, 안 갑니다.